한결 선수가 또 개인적으로 또 이 친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친한 선배인데 또 레딩에 있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다시 보게 되니까. 네. 이 두 팀 모두 재밌는 게 이제 이 나라의 썰이 몸담았던 두 팀이었는데 아, 이 두 팀의 선발 명단 살펴보면서 경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팀 세종 스포츠 토토 강가희 골키퍼, 수비 라인에 이하이, 신단명, 사쿠, 백은민 선수가 위치하고요. 미드필더 라인에는 광민영, 박성란, 김수진, 최전방 쓰리톱입니다. 김소은 선수와 김성미 선수 그리고 정가을 선수가 위치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 두 선수 원정팀 창녕 WFC의 명단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최예슬 골키퍼가 장갑을 끼고요. 수비 라인에 강지은, 정예지, 윤선영, 임희은 그리고 수비형 빌드에 최예슬 그리고 앞선에 박지영, 사와코, 최전방 쓰리톱, 나나세, 고민정, 이네스 선수가 위치하게 됐습니다. 네, 창녕은 장혜원 대신에 강지적인 나라올라라는 또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자 축구를 또 홍보하고 또 좋아하는 팬으로서 또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자, 지금 세종 선수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표정이. 네, 이나라 해설이 있을 때도 이제 특히 좀 북돋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은 이 그라운드에서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북돋아주는 여러 선수들이 모습이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이 네. 박지영 선수가 분위기 좋아요. 네, 이나라 가만히 안 있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세종 스포츠 토토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화면 오른쪽에 원정팀 창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슬 선수가 볼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높게 뛰어줬습니다. 공중볼 경합. 자, 잘 빼줬고요. 이네스 돌아서는 거죠? 네, 좋아요. 슈팅. 네. 강가희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저는 초반에 이네 아, 세종이 홈에서 몰아붙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사이드 열어줬고요. 네. 자, 돌파 선택 올려줬지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 공을 흘러나가면서 터치아웃. 자, 다시 보시죠. 일단은 확실히 김소은이 좋아요, 올 시즌. 네, 좋아요. 가벼운 몸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방금도 반대쪽 보고 코너킥 준비하는 세종. 자, 잘 올려줬습니다만. 자, 지금은 네, 차징이 선언됐죠? 네. 최예슬 골키퍼가 지금 약간의 부상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 장면인데요. 지금 김수진 선수와 약간 부딪혔어요. 네, 맞아요. 볼을 잡는 과정에서 살짝 부딪힘이 있어서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기억에 남는데 네. 다음번에 이제 자료 화면이 있으면 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좋아요. 슛! 박아냅니다. 지금도 날카로웠어요, 김성민. 네, 저렇게 김성민 선수가 굉장히 슈팅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네. 방금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한번 때려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이 패스가 좋았습니다. 네, 잘 떨어졌어요. 네, 자, 오늘 두 팀의 키포. 자, 왼쪽에서 스로인 전개하는 세종. 오늘 이네스 좋아요. 창녕은 오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네스 돌파 좋아요.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반대. 자, 컵백! 막아냈고요! 골! 들어갔어요! 자, 선제골 원정팀이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방금 같은 장면에서 컵백으로 정확하게 내줬고 네. 또 그것을 또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창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난 개막전에 이어서 또 출발이 좋은 창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네스의 돌파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반대쪽에 컵백으로 내주는 장면, 골까지 아주 좋은 장면 보여주는 창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 이네스의 돌파는 오늘도 위협적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정말. 네. 스피드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스포츠 토토의 이 수비진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컵백이 너무 좋았고요. 네, 한 번 막아냈지만 이것을 끝까지 또 한 번 밀어내면서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정말 고대했던 고민정 선수의 네. 득점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터뷰 효과인가요? 그런가요? 네. 약간은 좀 부담이 됐던 시즌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 김철훈 감독의 파이팅을 들었는지 최예슬 선수가 두 명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골키퍼에 또 최예슬 네. 선수가 있고 미드필드에 최예슬 선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좋아요. 좋아요. 오! 네. 자, 아직 네. 있습니다. 와우, 6탄 방어.
와, 지금은 세종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는데요. 네, 방금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아마 수비가 막지 않았다면 골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와, 정말 네.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네, 여기서 몸을 날려서 쭉 봤는데 하, 이게 연결이 안 되네요. 네, 살짝 멈칫했어요. 하지만 살았고요. 네. 자, 김소훈 왼쪽 빼줬습니다. 좋아요. 기회입니다. 네, 기회입니다. 좋아요. 기회입니다. 이게 빗나가네요. 이게 빗나가네요. 반대쪽에 정가을 선수 봤거든요. 네. 하마터면 골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이제 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골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종도 한 번에 황민영. 패스로 연결하는데요. 자, 지켜낼 수 있나요? 어, 잘 네, 좋아요. 잘 돌아섰어요. 김소원 슛! 높게 뜹니다. 네, 방금 김소원 선수 굉장히 볼을 잘 지켜냈고 또 돌아섬의 동기. 예전에는 이제 휘슬을 불지 않더라도 좀 전개하는 게 인정이 됐다면 요즘에는 주심이 저렇게 코를 보내고 차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다이렉트 슛! 살짝 빗나갑니다. 네,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연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 한 번에 낮게 때려본 김희은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미은 선수의 슈팅. 자, 또 댓글에서 김성미 한 골 넣자를 외쳐주고 있고요. 자, 세종이 살려낼 수 있을지. 자, 김성미 돌파입니다. 네, 좋아요. 김성미. 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제쳤지만 네. 애기 슛이 나왔어요. 어떡합니까. 너무 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아, 이걸 애기 슛이라고 하는군요. 네. 아,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네. 자, 저도 이제 중계를 몇 년 했는데 처음 듣는 단어예요. 네, 수비 성공하면서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세종 스포츠 토토와 창녕 WFC의 8라운드 전반전에서는 창녕이 먼저 한 골 만들어내면서 1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3명의 용병이죠. 나나세, 이네스, 사우크 선수가 싸워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창녕, 오른쪽이 세종입니다. 정민영 올려줬습니다. 네, 좋아요. 에더. 자, 지금은 정예지 선수의 높이가 좋았죠. 네, 좋아요. 살아 있어요. 반대. 아, 떨고 났고. 반대. 맞아요. 맞아냅니다. 아, 지금도 슈팅이 조금 약했고. 자, 그리고 박지영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 목이 있는 방이에요? 다시 보시죠. 딱 광민영이 잘 뺏어냈어요. 네, 맞아요. 잘 뺏어냈고 또 반대쪽을 올려줬는데 왼쪽으로 나나세가 뿌려줬습니다만 이번엔 걸렸고요. 네, 뺏고 뺏기고 다시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옵사이 아니에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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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팅! 슈퍼세이브! 최슬 선수의 방금 슈퍼세이브가 나왔어요. 야, 막아야 선수가 말 그대로 폭격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슬이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거의 뭐 1대1이다시피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었는데. 네. 다시 보시죠. 네. 야, 이 킬링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네, 업사이 아니고요. 잘 살려서 슈팅까지. 와, 슈퍼세이브. 말 그대로 슈퍼 파워 오브 슈퍼세이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최예슬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쳐냈어요. 좋았어요. 네, 뺏고 뺏기고 치열해요. 네, 네. 역습입니다. 자, 빠르게 나가야죠. 이네스를 바라봤고요. 길게. 자, 지금은 약간 반대쪽을 봤는데요. 네, 아, 좋아요. 골! 아, 오늘 두 팀의 골키퍼 뭔가요? 네, 아주 다시 슈팅 살짝 빗나갑니다. 양팀 골키퍼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자, 고민정 선수도 오늘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는데 야, 이 1대1을 막아냈습니다. 야, 옵사이드 깃발이 안 올라갔거든요. 네, 안 올라갔고요. 고민정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때려봤는데 와, 각도를 좁히고 나오는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네, 이 측면에서 봤을 땐 저는 옵사이드로 봤는데 다시 보니까 옵사이드는 아니고요. 이걸 네. 또 강가희 선수가 아주 잘 막아냈어요. 쐐기가 될 뻔했거든요. 그렇죠. 네, 빨라요. 김소 앞에 김소 골 지켜냅니다. 네, 최예슬 강가에 지금 양쪽에서 엄청난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방금 김소원 선수의 이 슈팅을 최예슬 선수가 또 막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와, 오늘
오. 창령이 만약에 무실점을 하게 된다면 다시 보시죠. 네. 잘 버텼어요. 오픈슛이었는데요. 잘 때렸고요. 네. 와 정말 바로 앞에서 때렸거든요. 네. 자, 잘 네, 뛰어줬습니다. 길게. 자 지금도 컷에 강가에 나도 보여준다. 와 이거는 진짜 양팀 오늘 골키퍼를 보는 재미가 있는 경기네요. 네. 지금 스코어 거의 5대 4거든요. 네. 하지만 골문을 지키는 두 팀의 골키퍼들. 이장윤도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예요. 맞아요. 자 날카로운 크로스 헤더. 네, 자 세컨볼 다시 때려봅니다. 네! 약간 빗나갔습니다. 아 이네스 사실 동료의 헤딩 슈팅이었었는데 오히려 그게 패스가 되면서 네. 자 이네스가 또 슈팅을 가져갔어요. 네 오, 살짝 빗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소유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시 이하인에게 자 크로스 가볍게 비었어요. 떴습니다.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골대 앞에서 비어있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한 선수만 있었더라면 다시 보시죠.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선수가 자,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잘 뛰어줬습니다. 바깥쪽입니다. 자, 사카라모토 나우코 선수가 머리에 맞췄습니다만 야 이게 또 왼쪽 구멍을 때리네요. 네 길게 아 비어있는 마가이아 빠르거든요. 마가이아 자 툭 쳐놓고 어디로 가나요? 네 한 템포 죽입니다. 네 김성미 그대로 봅니다. 약간 떴습니다. 네. 방금은 김성미 선수가 이 원스텝에 슈팅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 나왔어요. 그렇죠. 저렇게 몸 안에 잡아놓고 저렇게 한 번에 때리는 슈팅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조금만 떨어졌더라면 정말 했고 사와쿠와 이네스가 서로 네 이네스 빨라요. 빨라요. 이네스 계속 갑니다. 이네스 네, 이네스 이네스 안됩니다. 강가의 선수 보세요. 방금도 그리고 웃습니다. 고요. 자 청령도 첫 번째 교체 카드를 활용해 봅니다. 자 앞선 이네스 선수의 슈팅 장면이었었는데요. 야 이걸 사실 다가가고 있습니다. 기루가나세 네. 약간은 템포를 네, 죽였어요. 네, 템포를 죽였습니다. 네. 천천히 가고 있고요. 자 중앙을 팝니다. 아주 네, 발 밑에 자, 이네스 골! 추가골 이네요. 네. 아 이거는 아무리 강가이라도 막아낼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네스의 댄스 타임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같은 골 장면은 굉장히 발 밑에 정확하게 그렇죠. 세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네스가 정확하게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제 기류 나나세 선수의 이 볼 컨트롤 능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아 나나세가 정말 왼쪽에서 갖다 줬어요. 네. 자 이네스 선수 정말 시종일관 날카로운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네 오늘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요. 네. 결국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현희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김성훈 선수를 빼주고 오현희 네.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네 김성훈 선수도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력 보여줬어요. 자 이 나나세의 택배 패스 보세요. 정말 발밑에 아주 정확하게 김성훈 선수가 나오고 갖다 줬습니다. 그렇죠. 오현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아주 급했어요. 자, 창령이 네. 다시 한번 기회 뿌려줬지만 네. 지금은 기퍼. 자, 어렵게 살려냈고 다시 이네스. 자신감이 계속 아, 올라옵니다. 길게 헤더 포책 도망가냅니다. 강가에. 자 비록 두 골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아 지금도 사실 막기 쉬운 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강가희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지금은 충돌이 나오면서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이 헤더 네. 슈팅 헤더 아, 네. 터치아웃 되면서 세종의 스로인 바로 갑니다. 자 공 넘어갔고요. 떨어졌는데요. 박스 쪽 마가이아 네, 터닝 슛! 아, 최예슬 막아냅니다. 가볍게 네. 막아냅니다. 말 그대로 가볍게 막아냈어요. 네.
아, 지금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최예슬 선수가 있을 때 같은 팀에 있어봤는데 같은 팀에 있을 때보다 경기력이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뛰쳐 들어갈 것 그렇죠. 같기도 한데요. 들어가도 이건 이해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앞에 연결하고요. 자, 김선미! 오! 아, 때려봅니다. 네. 자, 윤선영 선수가 또 몸으로 막아냈어요. 네, 하지만 잘 때렸어요. 방금 네. 같은 상황에서도 저렇게 때려야 들어가고요. 김성미 선수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위치에서든 자신감 있게 저렇게. 그리고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왔던 조민아 선수가 들어가네요. 네. 발밑에 아, 만들어 봅니다. 슛! 슛! 네. 최예슬 너무나도 안정적입니다. 네. 불안한 모습이 없어요. 네. 오늘 경기에서. 사실 골키퍼를 보다 보면 약간 잔실수도 나올 법한데 그렇죠. 완벽합니다. 아, 또 조민아 선수가 쪽으로 벌려졌고요. 최지은. 자, 최은지 선수가 계속 가는데요. 자, 발찌감 부려봅니다. 최은지. 최은지 자, 슛! 강가에. 자, 강가에도 이 정도는 가뿐하게 잡거든요. 네, 가볍게 막아내는 강가에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접어놓고 때리는 과정은 좋았어요. 네, 교체로 들어와서 또 조민아. 오른쪽 길게. 자, 네, 이 잘 공을 봤어요. 네, 살려냈습니다. 네. 백은미. 반대. 크로스 길게. 반대. 넘어졌는데. 네. 주심은 고개를 졌습니다. 네. 불지 않습니다. 아. 아, 이렇게 또 항의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팽팽한 경기고요. 네, 날카로웠어요. 방금 장면도. 아. 자, 이게 사실 마카이아 선수가 자, 창룡의 프리킥. 자, 비어있는 동료를 찾았고요. 김소영. 네, 앞에 박지영 튀죠. 커팅해내는 우연희 네,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끊기면서 네, 이렇게 두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세종스포츠 토토와 창룡 WFC의 8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창룡이 전반에 한 골, 후반에 한 골 만들어내면서 2대0으로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